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휴도 끼고 대체 휴일도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저의 절친인 이분을 통 못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부러 피해 다니시나 했더니 오늘은 일찍 와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희 친구 장인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매니저님의 그 유머 있잖아요. 네. 만들어 오신. 네. 아, 그게 가끔 막 또 막 환청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저희 또 오늘 만나면 2주간 못 보는데. 아, 그런가요? 네. 월요 대체 휴일. 아, 그렇네. 아, 또 그렇군요. 네. 아, 그나저나 교수님. 네. 오늘 지구 날씨 어땠어요? 오늘 지구 날씨 또 뭐 있구나. 전 좀 더웠어요. 아, 이거 아시면 진짜 찐팬. 아, 오늘 지구 날씨 물어보면 안 된다고. 왜요? 오늘 업로드 하신 영상인데. 기억 안 나시죠? 예. 네. 아,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네. 자산. 오늘 뭐지? 디지털 자산 좋아요? 아, 제 거. 네. 아, 박정호 TV요. 제가 버벅대네, 제가. 아이고. 지구 날씨.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모르는 제 콘텐츠를. 아, 저도 2주 만에 나와서 확 네. 진짜 감이 떨어졌네요. 뭐 네, 별 말씀이요. 자, 오늘 저희 소식은 좀 좋은 걸 듬뿍 주고 오셔야 되는데 모처럼 얼굴 뵀는데 반가운 소식 많아야 되는데 한 번씩 찾아볼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뭐 중국부터 보면 오늘 그나마 좀 중국에서 특이했던 게 그동안 좀 어려웠던 백주들이 거의 상한가 가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가 한 0.84% 아이고, 빠졌어요. 예. 뭐 심천성분지수는 한 0.09% 빠졌고 뭐 창업파는 플러스 0.74 그리고 과창50은 마이너스 0.46이었는데 항생은 이제 보합이었는데 또 항생테크는 오늘도 마이너스 0.96% 빠졌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주나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좀 좋았는데요. 그에 반면에 최근에 잘 나갔었던 그 시클리컬 기업들이 네. 좀 빠졌고요. 전반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홍콩 쪽에 있는 빅테크주들도 썩 좋지 않은 날이었는데 일단 갑자기 백주가 오늘 세게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귀지모태주가 9.5% 올랐고 뭐 그 무거운 주식이 예. 뭐 오량행, 노준오교 2등, 3등 주식들이 상한가 10%로 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일단 뭐 지난주부터 뭐 해처미압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약간 소비주들이 좀 바닥에서 들썩들썩했는데 규즈모티주의 이제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3대 뭐 신임 이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네. 뭐 가격 인상이 가능한 그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 특히 백주라고 하면 좀 사치제니까 뭐 당국이 쫙 째려보고 있으니. 뭐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거에 대한 반응을 폭발적으로 한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에 중국도 소비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무부나 이런 정부 부처들이 자동차, 가전, 요식업 뭐 이런 것들 콕 집어서 이제 소비 촉진 필요성에 대한 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중국도 이제 국경절 연휴입니다. 일주일 그렇죠. 노는 뭐 최대 연휴가 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 거기다가 인민은행이 최근에 이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14일물 여과 LP로 천억 위안을 순공급을 했어요. 야. 만기가 돌아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순공급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엮여서 백주나 소비주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네. 긴축하다가 또 이렇게 유동성 공급하고 네. 이거는 요즘 상황이 본인들이 예상한 것과 좀 달리 흘러서 그렇죠. 간 거죠. 바로 네. 그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중국 증시의 상황은 좀 알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 네. 요즘 중국 증시하면 요거 빼놓을 수 없죠. 네. 헝다.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있었습니까? 네, 헝다 뉴스는 뭐 별다른 건 없었는데 네. 이제 그것보다도 예. 최근에 이제 뭐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헝다보다 심각한 뉴스가 있다. 아니 그거보다요? 네. 그런 뭐 오늘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그런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특히나 지금 어려운 이 공급 병목 현상을 네. 더욱 가속화하거나 해결을 못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헝다 뉴스만큼이나 좀 챙겨봐야 될 뉴스가 중국에서는 이 전력난에 대한 전력난. 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의 부품 그 만드는 공장들 특히 예. 이제 애플은 조립까지 중국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부품 공장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뉴스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완제품의 생산 차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 장수성을 비롯한 9개 성에서 네. 전력을 뭐 50% 이상 일단 먼저 뭐 공장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줄여라 전력량을. 뭐 그래서 바로 그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강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 9개 성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와 기아차 두산 이런 기업들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 중국의 전력난 관련된 뉴스들을 쭉 보면은 네. 이게 일단 공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장 조업을 주에 2, 3일만 하는 데가 생기고 있고요. 네. 성별로 그리고 5, 6일 연속으로 지금 멈추고 있는 그런 성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일주일에 5, 6일을 멈추면 하루 일하는 거예요? 뭐 일단 최근에 연달아에 해서 좀 기약 없이 예. 그래서 아니면 이제 간헐적으로 생산을 하는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닝샤라고 하는 곳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가동 중단 조치가 네,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거는 그 23일 날 있었던 건데 선양이라는 도시에서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정전으로 꺼지면서 야. 이러면 뭐 딱 불보듯 뻔하죠.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그 밑에 있는 광동성에서는 이제 26도 이상에서만 에어컨을 켜라. 거기는 이제 지금도 굉장히 더운 지방이잖아요. 네. 그리고 3층 이하 엘리베이터는 이제 비활성화 시킨다. 아니 일단 궁금한 게 이렇게 철저히 절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좋게. 네. 절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전력난의 원인은 뭐예요?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난리인데 예.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여기는 일단 석탄이 문제입니다. 석탄 발전이 문제인데 예.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발전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이 57%예요. 뭐 절대적이라고 네. 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그 중국과 호주가 뭐 싸우기 시작한 건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와인도 지금 뭐 예. 폭탄 관세에 몰리고 이런 게 있는데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주가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석탄이 무지하게 필요한 나라인데 석탄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고요. 물론 자기네들도 생산을 하지만 석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이것도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뭐 정부가 다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이런 김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2월이 되면 동계올림픽이 있단 말이에요. 네. 동계올림픽 뭐 항상 큰 국제 행사 앞두고는 좀 깨끗한 하늘을 만들고자 하는. 아유, 보면 아유, 우리도 요새 그 미세먼지라는 얘기 안 한 지가 언제적입니까? 맞아요. 요즘 여의도 네. 하늘이 되게 맑아요. 그렇죠. 네. 가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정부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둔 그 이제 특히 석탄 발전이나 그런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생산 시설에 대한 그 가동 통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야, 그런데 2월 달 것 때문에 벌써 통제 들어가고 정말 장난 아니네요.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난방 수요 이제 겨울이 되면 난방 수요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아마 작년인가 겨울에도 뭐 학생들이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학교에서 일찍 조퇴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난방을 못 하게 하니까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어쨌든 우리는 뭐 그들이 이제 춥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도로가 마비되고를 떠나서 이 공급 차질이 더 발생을 해서 이게 글로벌 경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뭐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헝다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네. 헝다가 아니라 전기 끊기면 모든 산업 마비인데. 그렇죠. 요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 또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소식은 이쯤 어느 정도 살펴봐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뭐 유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간만에 유럽 소식 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독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메르켈 총리가 이제 그 은퇴를 하는 이제 16년 만에 그 은퇴하는 선거였는데 보셨듯이 16년 만에 일단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굉장히 성전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결과로만 보면 3인당이 25.7% 지금 야당이었지만 네. 1위를 차지했지만 또 퍼센테이지가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메르켈이 속해 있었던 기민 기사 연합이 24.1%, 녹색당이 14.8%, 이제 보수
정당인 자민당이 11.5%, 그리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10.3%입니다. 독일을 네. 위한 대안은 최근에 생긴 당이고 EU 탈퇴 그리고 난민 금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정당이거든요. 저는 총선 결과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게 사실 독일을 위한 대안이 10% 이상이었다는 게 네. 정말 많이 놀라웠었고요. 그다음에 녹색당은 요즘 ESG 그런 것 때문에 대두될 줄 알았는데 이게 유럽 분위기에서는 의외라고들 보는가요? 어떤가요? 왜냐하면 녹색당 먼저 좀 이게 14.8%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리면 네. 2005년에 8.1%, 네. 그다음에 2009년에 10.7%, 2013년에 8.4%, 2017년에 8.9%였거든요. 예. 녹색당 말씀드린 김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4월에 그 설문조사에서요. 한 28%, 29% 하면서 1등을 달렸어요. 녹색당이. 네. 그래서 1등으로 꼬리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3인당이랑 기민기사연합이랑 3파전을 벌일 것이다 라는 네. 예상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당 대표를 하고 있는 40살의 젊은 여성 대표 뭐 아날레라 베어부크라는 그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좀 그 실책을 몇 가지를 했어요. 어떤... 뭐 토론에서 좀 엉뚱한 발언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출사표나 다름없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게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선전한 3당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50%를 구성하는 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맺을 수 있어서 이 녹색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ESG에 굉장히 독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정이라는 게 독일은 있다라는 거 저희도 상식적으로는 아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연정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구체적으로 몰라서 좀 살펴보고 온 거 말씀드리면 예. 어쨌든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50%를 구성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이 총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총리 투표가 무조건 50%가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1등을 한 당이 먼저 연정 구성을 시도를 하고 네. 실패하면은 이제 뭐 2등으로 넘어가나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대요. 독일은 그냥 법적으로 누가 이합 집산을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다고 3인당이 뭐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했는데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그래도 유리하다고 해요.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 재밌었던 게 지금까지 그 메르켈이 어찌 정권 교체를 2005년에 이뤄낸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3인당이었고 뭐 슈레더 총리였었는데 그 당시 이후로 네 번의 선거를 승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은 3인당과 기민 기사 연합이 대연정을 했어요. 대연정. 그래서 그 딱 보면은 2009년에만 자민당과 예. 보수 연정을 했었고요. 기민 기사 연합이.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3인당의 대표가 올라프 슐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연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게 대연정이라서 연정을 하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대연정을 할 수도 있다. 예. 3인과 기민 기사 연합이 그리고 근데 이제 총리는 이제 3인에서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게 당별로 색깔이 있거든요. 네. 3인당이 빨간색, 자민당이 노란색, 녹색당이 초록색이라서 이 세 당이 뭉치면 신호등 연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또 기민기사 연합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네. 3인당을 제외한 나머지 네. 세 정당이 뭉치면 이거는 이제 검정, 노랑, 초록이라 뭐 자메이카 연합이다. 자메이카 국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그 일단 3인당을 중심으로 한 뭐 녹색당과 이제 자민당 연합이 좀 높은 확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메르켈 누님은 어느 당이었는데 연정을 한 거예요? 아, 기민 기사 연합이고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헬무트 콜 총리가 예. 있던 그 당이고 그 이제 3인당으로 넘어갔다가 2005년에 그 메르켈 총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온 건데 16년 만에 일단 1등은 뺏긴 거예요. 네네. 근데 연정이 늦어지면 메르켈 은퇴도 늦어져요. 왜냐면 구성이 될 때까지는 총리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왜냐면 그 17년에도요 연정 구성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연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독일의 총선 결과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당이 몇 퍼센트, 무슨 당이 몇 퍼센트 이걸 보고 그냥 끝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총선하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죠? 우리는 네. 의석수로 보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근데 왜 독일은 정당 득표율만 보면 그걸로 그냥 결과를 보는 걸까? 여기도 분명히 비례대표도 있지만 그냥 지자체. 지역구 네. 선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예. 이 제도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아실 텐데 이게
그 지역구 299명, 비례대표 299명, 비례대표가 많긴 많죠. 동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우리도 네. 사실 지난번 총선 때 이게 부분 도입이 됐었죠. 네. 준 연동형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이게 지역구 의원을 뽑고 정당 득표를 하는데 결국에는 정당 득표만큼 의원 수를 여기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득표율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주별로 정당 득표율에 맞게 그 지역구 의원에다가 나머지만 그 비례대표를 더해줘서 결국엔 정당 득표율로 이걸 맞춰준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네. 3인당이나 기민기사연합이 25%를 받더라도 지역구 의원이 30% 40%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당연히 그럴 예, 거잖아요. 예. 거대 양당이니까 예. 우리로 치면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초과 의석수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초과 의석수. 원래는 25%면은 100명 중에 25명만 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한 40명을 당선시켜버리는 네. 초과 의석수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초과 의석수는 인정을 또 해줍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맞추겠다고 한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긴 게 보정 의석수라는 게 추가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참. 모자른 정당에 그 비례대표를 추가로 뽑아주면서 네. 의석수를 늘려주면서 비율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네. 만약에 녹색당이 14.8%의 정당 득표를 했으면 이게 원래는 14.8%야 되는데 이게 김인 기사가 초과를 한단 말이에요. 30% 네. 40%로. 그러면은 14.8%가 될 때까지 이쪽 의석수를 늘려줘 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99석이 299석이면 598석이 정원인데 지난번 의원 수가 709석이에요. 네. 111석이 보정 의석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거를 이제 군소정당에서 주장을 했더니 의석수 늘어나는 건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러면 보정 의석은 빼고더라도 하자. 그러면 왜냐면은 보정 의석이 없더라도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가 한 명도 안 뽑히게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준 비례 연동을 했던 거고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해서 뭐 이상한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598석이 정원인데 735석이 총 최종 의원 정족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정당들이 지역구를 싹쓸이 하는데 정당 득표율은 저조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폭증하는 이런 좀 웃긴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독일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잖아요. 야,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맞춰준대. 그래서 5%가 넘지 않으면 다 그거를 연방의회로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또 허들이 있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좌파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4.9%를 득표했거든요.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네. 근데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지역구를 3석 이상 해서 예, 가져가서 예, 당선을 시키면 그건 또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는 약간 그래도 우리나라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좀 복잡다기하게 하는 게 네. 뭐 특별한 역사적 이유가 있는지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2013년에 네. 그 헌법 소원을 누가 군소정당이 네. 제기했는데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네. 결국에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원 수가 결정돼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2013년에 생긴 법이래요. 아, 그렇구나.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네. 결국 우리가 정당 득표율만 보면 그게 의석수랑 얼핏 맞아가는. 이번에 조금 아다리가 안 맞는 거는 8.7%의 군소정당표 때문에 좀 아다리는 안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녹색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녹색당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 3인당하고 연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런 득표 현황으로 봤었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야 경제 전문가지 정치 전문가는 우리는 아니니까 뭐 어떻게든 연정될 것 같다 뭐 이런 시나리오 분석도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네, 일단은 그 대연정이 아니라면 네. 대연정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3인당이 어떻게 잡은 그 기회인데 그러다 네. 보면 당연히 녹색당이 가장 큰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녹색당이 들어오는 연장이 될 걸로들 보고 있는데 녹색당은 일단 1980년에 창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83년에 5.6% 득표로 그때부터 연방 의원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3인당 연정 파트너였고요. 그때 녹색당이 상당히 빠른 탈원전 정책을 실현시켰고 친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 전에도 이 당이 생기면서도 이제 당시 기민당 그 대표였던 헬무트 콜 총리도 그 원전 정책을 좀 변화시키는 거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신규 원전 확대를 포기한다든지 또 86년에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5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다시 야당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연정에서 네. 빠지면서 그 메르켈이 되면서 네. 근데 이 기민 기사 연합이 처음에는 그 탈원전 정책도 되돌리고 약간 그 녹색 정책이 되게 후퇴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시위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녹색당이 다시 반사이익을 보는 지지율 상승세가 있었는데 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때 메르켈이 딱 돌아서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탈원전, 녹색 성장하면서 그 녹색당의 힘이 확 죽었어요. 그때 13년에 선거에서 메르켈이 기후 총리로 변신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녹색당이 이제 연정 파트너가 된다면을 봐야 되는데 2017년에도 당시 처음에 기민기사연합이 녹색당이랑 연정을 하려고 그 협상을 하다가 깨졌는데 그때 녹색당의 조건이 석탄발전 단계적 완전 종료, 화력발전소 20곳 즉각 폐쇄, 그리고 내연기관차 차량 신규 허가 2030년 종료를 법제화해달라고 했어요. 야, 세네요. 네. 근데 이제 자민당이 반대를 하면서 예. 이 연정이 무산되고 그냥 대연정으로 3인당과 갔는데 그러면서 기민기사 3인당의 대연정은 2038년에 석탄발전을 종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색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죠. 네. 자기들의 연정인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만 늦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럽에서 석탄 발전 비중을 보면 아까 이제 중국이 한 57% 정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40%, 되게 많은데 네. 프랑스가 1%, 영국이 2%거든요. 독일이 30%예요. 이런 식으로 독일은 아직도 조금 늦다. 네. 이거를 이제 녹색당이 많이 바꿀 수 있다고 보고요. 유럽이 친환경 정책에서 가장 앞서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나라는 단연 독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의외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도 아직 30%고 예. 또 재밌는 게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제화가 유럽에서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노르웨이가 2025년으로 제일 빠릅니다. 근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는 2030년이고 프랑스가 좀 늦어서 2040년인데 독일은 2016년에 법제화 발의는 했는데 30년에부터 판매 금지라는 거를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계류 네. 중입니다. 네. 이게 녹색당이 들어오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또 3인당도 기본적으로 약간 진보 정권이라서 재정 정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권이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는 유럽이 좀 빨리 바뀌는 거에 대해서 독일이 브레이크를 걸던 게 풀릴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기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제 대신 여러분들 질문을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실시간 채팅창을 계속 보거든요. 한동안 지금 계속 네. 아다리 가지고 네. 아까 아다리라고 부르신 거. 아, 네네. 그 일본어 아니고 사투리 아니고 네. 바둑 용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잘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바둑 용어인데 네. 아마 좀 아다리가 안 맞다라는 게 뭐 어떤 표현인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바둑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정 한번 해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유럽은 야 이거 독일 연정 이후 독일의 정책 변화와 독일의 이제 산업 기조의 변화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한번 기회 있으면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독일 소식 말고 유럽은 다른 나라 뭐 주목할 건 없을까요? 네, 일단 또 시간이 돼서 미국으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가 굉장히 경랑의 일주일인데 뭐 여러 가지 법안이나 뭐 부채 한도 유예 이런 것들 막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인데 그거는 제가 오늘 유럽 정리하면서 내일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주말에 테슬라 뉴스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월이 되면 테슬라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일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좀 소개해드리고 또 세이프티 스코어 베타가 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일단 10월 7일 날 21년 연례 주주총회 하는 거는 원래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 장소가 텍사스 기가팩토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게 주말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9월에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 10월 9일이 되면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기가페스트라는 걸 열겠다고 했는데 네. 페스트는 이제 페스티벌이니까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이 홈페이지까지 생겼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실 테슬라 하면서 되게 걱정하는 게 아니 베를린하고 텍사스는 언제 생산이 시작되느냐. 맞아요. 근데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 걸 보면
임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가동을 좀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10월 27일이 되면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기대는 어떻습니까? 일단 판매량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죠. 예, 한 2만 대까지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반도체 이슈에 더불어 지금 중국의 이런 병목 현상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월 8월에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대수는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계속 잘 나왔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10월이 되면은 테슬라 보험을 텍사스에서 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네. 뉴스가 있어서 10월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테슬라 보험은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19년에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주로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캘리포니아를 보면 이제 보통 보험료가 한 보통 2, 30% 최대한 65% 싸게 뭐 가입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서 출시하는 거는 실시간 보험 계산기로 보험료를 산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세이프티 스코어 베타라는 걸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세이프티 스코어 베타는 이제 운전자의 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안전 점수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특히 보험사들이 이 사람이 안전 운전을 하는지를 되게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죠. 실제 운전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수치화하는 곳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보험사들은 나이, 성별, 그리고 운전 경력, 사고 경력, 뭐 운행 거리, 뭐 그래서 마일리지 주고 이런 거잖아요. 조금 운전하면 이런 거로밖에 파악을 못하는데 테슬라는 뭐 지금 모든 데이터, 운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이 세이프티 스코어 베타라는 걸 공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로 점수를 매기는지 다섯 가지 팩터에 대해서 공개를 해놨어요. 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나옵니다. 1000마일당 충돌 경고 횟수. 앞에 그 차가 근거리냐. 네, 삐삐삐삐. 아, 예. 그거랑요. 그다음에 하드브레이킹. 급제동이라는 얘기죠. 급제동. 예, 급제동. 네. 그리고 뭐 어그레시브 터닝이라 그래서 굉장히 뭐 급하게 터는 급하게 거. 급하게 그 좌우 회전하는 거. 그리고 언세이프 팔로잉이라고 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자꾸 붙어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그 대신 또 뭐 시골길에 앞차 없는 데서 가면 점수가 그냥 높아질 수 있으니 딱 멈췄을 때 앞차까지 3초 미만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 대비 1초 미만의 시간을 붙어가는 거를 나눠서 계산을 한다고 하고요. 또 오토파일럿을 강제하는 횟수, 강제로 해제되는 횟수. 이게 운전자가 부주의 시에 네. 핸들을 안 잡는다든지 뭐 전방주시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은 경고 메시지를 하고 해제가 된대요. 네. 그게 있는 것들은 다 감점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FSD 베타 10.1 버튼이 떴어요. 네. 일반적인 2,000명의 테스터 아니고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운전 습관을 체크 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스코어로 한다는 거고 테슬라 보험의 보험료 산정 데이터가 바로 이 스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운전자들은 이제 다 테슬라 보험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은 일반 보험으로 가는 거니 완전히 뭐 이제 일반 보험 회사들은 폭탄만 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슬라 보험은 어쨌든 이 테슬라 차량만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손해율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보험 비즈니스를 키울 수도 있고 향후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자율주행의 보험료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어쨌든 이 스코어랑 자율주행 스코어를 비교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테슬라는 이제 보험 비즈니스까지 본격적으로 제도랑 이제 법규만 조금 완화된다면 이제 또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착차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테슬라는 생각보다 뭔가 반박자 항상 빠른 것 같긴 그쵸? 해요. 그렇죠. 좀 빠른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빨라서 이제 시행착오도 네.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뿐만 아니라 미래는 네. 테슬라가 개척한다, 열어간다. 우리가 그런 인상들 많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러다가 또 일론 머스크 보험회사 또 차리고 뭐 또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제 은행이나 금융회사까지 네. 하겠다고 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자, 야, 모처럼 또 유럽 소식 들으니까 재밌는 소식 참 많네요. 네. 우리 장선임 매니저님께서 특별히 오늘 저 나온다고 유럽 소식 그 아주 희소한 소식 챙겨주신 거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처럼 저도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1부 꽉 채워주신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